논밭에 엉덩방아를 찌은 나무꾼.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뭐 여기서 한두 번 넘어진 게 아니니까. 겨우내 눈 때문에 미끄럽지만 눈 덕분에 나무를 옮기기 편하고 땅도 상하지 않는다. 이면서 이제 내가 난리를 피우고. 산 아래까지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나무를 내려보내는 과정은 힘들고 위험천만한 작업이다. 그 전에 한 번은 넘어져갖고 진짜 목 다쳐갖고 한 열흘 뜸뜬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목뼈 부러지는 줄 알았어. 여기 다 내려갖고 뒤로 잡아다닌다 그냥 까꿀 쏟아졌지 뭐. 그래도 그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지금 살아갖고 계속 나무하고 있네. 눈길에 젖은 나무는 며칠 볕에 말리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영광 씨는 나무 하는 일이 좋다. 이 나무를 해서 뗀다는 건 참 행복한 건데 뗄감 중에서는 제일 행복한 뗄감인데 좀 절차가 복잡한데 이렇게 넘어뜨리고 또 잘라갖고 저렇게 묶어서 갖고 와서 또 니아가에 실어서 갖고 가서 또 잘라서 도끼질 해갖고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려면 참 오랜 내 노력 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끝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 지금 마음은 이제 힘이 붙일 때까지는 나무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한 20년 경력이 있으니까 이제 10년 더 살면 또 30년 경력이니까 좀 더 힘은 없어도 요령이 그만큼 또 뒷받침해줘서 아마 끝까지 나무 하다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런 마음을 사니까. 나무꾼이 산에서 돌아오면 내내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안자 씨가 반갑게 남편을 맞는다. 오늘도 무사히 오셨는지. 다 젖었다. 다 젖었지. 그래도 다치지만 안 되는 거야. 나무도 좀 빨리 해야 돼. 이제 아침에 또 이제까지 늦게 가니까 다음 눈이 녹아. 그냥 대충 하시지 뭘 또 그냥 나무 저겨갖고 엉덩방아까지 찧어서 대충 해서 나무가 내려와 저희 사람아 열심히 해야 되지. 그 밑에까지 끌다 내셨어? 1년의 절반 가까이 나무를 떼는 산골. 햇살 얼마나 따뜻해. 이제 나무 하시지 말아야 되겠네. 나무 없어도. 자네 뭐 추위를 타는데 어떻게 해. 아이고. 아니 다치시고 그러니까. 그럼 자네가 불을 안 떼도 견뎌야 내가 나무를 안 하지. 자네가 추위를 타는 이상은 나무꾼이 나무 안 할 수 있어.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유난히 추위를 타는 안자 씨가 담임골로 시집 오면서 나무꾼이 더 바빠졌다. 다 젖어버렸네. 겨울엔 뗄감 마련이 가장 큰 일인데 고생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다. 나무 할 때 막 이러시면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뭐 계절이야 빨리 가게 할 수는 없는데 좀 따뜻하면 좋겠어. 남을 덜 때니까. 덜 때면 덜 하죠. 작년에 너무 우리가 준비를 안 했어. 못했어 준비를. 그래서 이래 지금. 저 어떡하냐. 나무 하실 동안 안 다치셔야 돼. 지난해 12월 한참 뗄감을 준비할 시기에 덜컥 나무꾼이 맹장염 수술을 받느라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 차 안 마실래? 금국인데. 물 이거 뜨거워야 있어. 되는데. 괜찮아. 뜨거워. 뜨겁잖아. 고맙습니다. 안 뜨거워. 아예 뜨거워. 식은 걸 저기 해준 거 아니에요? 안 뜨거워 그렇게 많이. 그 차는 먹는... 조금 식어도 되지만. 반만 먹을 거 뭐 대충 어때? 한번 먹으면 안 되나 뭐. 이거. 나 여기 다른 잔에다가 했어. 아까 그건 도대체 못 먹어. 에이그인이요? 에이그? 제대로 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기 힘들다. 누가 추울 때는 좀 이렇게 뜨거운 커피를 마셔야지. 이런 산골에서. 괜히 분잡 분위기 날 것 같네. 도시에서 살다 온 안자 씨에게 커피는 끊기 힘든 유혹이다. 아, 참. 바로 이 향이야? 나한테 아무리 그래도 안 돼. 난 커피는 싫어. 역시 커피는
뜨겁게 마셔야 됩니다. 짠. 무뚝뚝한 남편과 달리 아내는 늘 응석과 애교가 넘친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그냥. 처음엔 그 습관이 안 돼서 좀 싫더니 지금 가서 그러려니 하니까 그냥 귀엽게 보입니다. 네. 사랑스럽진 않고요. 그냥 뭐 사랑 뭐 그런 걸로 사랑스러운 뭐 다 세상께 다 사랑스럽게. 아, 그럼 조금. 표현은 안 하지만 나이 들수록 소녀 같은 안자씨를 만나 평생 외롭게 떠돌던 영광 씨의 삶도 달라졌다. 부부의 인연을 맺은 건 10년 전의 일. 맨 끝까지 딱 보는데 보라색 그 비옷을 입고 자전거를 막 타고 이렇게 가는 뒷모습을 잡았더라고요. 끝에.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뒷모습이 굉장히 좀 쓸쓸해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고선 그냥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바로 방송국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행여 북쪽에 있는 가족에게 소식이 전해질까 출연했던 방송. 53 노총각과 이혼의 상처를 지닌 49 여인의 만남이었다. 담임골에 안식구가 생기면서 100년이 넘은 흙집 두 개의 아궁이에는 날마다 장작불이 들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날들이 있었다. 그 전에는 울음도 안 나왔거든요. 어쩌면 강하게 마음을 먹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선뜻 웃음, 울음이 이렇게 터지지 않았는데 남꾼한테 그런 아픈 마음을 내보이면서 엄청 많이 울었죠. 그걸 다 다독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남꾼이에요. 자기도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참 고맙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하는데 이까지가 뭘 하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꽃순이가 편했네. 그날 이후 안자 씨는 새 이름을 얻었다. 저요 나무만 하니까 나무꾼이고 꽃순이는 어느 날 갑자기 야야 그랬더니 야 꽃순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참 예쁘다 이름 꽃순이 좋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그거 뭐 불만 있으면 여기 다 태워버려. 많지요. 괜히 갖고 있지 말고. 괜히 수다 떨 때 내 순이나 보지 말고. 불만 많아요. 있으면 이 불 속에 다 태워 넣어서 태워버려. 아니, 그러니까 넣긴 넣었는데. 그것도 동네 남의 차 얻어탄다고 그것도 혼내고 또 마실 가고 싶은데 방 못 가게 해갖고 제가 막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돼서 내가 막 울면 그러면 시집 오지 말지 그랬냐고 또 그런 거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많아서 말도 안 나와.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이렇게 불 떼고 구들여서 따뜻한 방에서 자는 거는 자네밖에 없어. 우리처럼 불이 또 이렇게 잘 든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거 힘들다 하겠지만 이건 진짜 이 불 떼고 산다는 게 행복 중에 행복인 네. 걸 알고 있어. 그렇게만 생각하면 틀린 네. 게 아닙니다. 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다 죽어요. 네, 혹시나 또 제가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네 나무꾼 잘 만난 줄 알아. 네, 저 그렇게 알고 있슈. 우리 노래할까? 뭔 노래인데? 그거, 둘이 잘 부르는 거.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인생의 뒤안길에 서로에게 꽃이 되고 나무꾼이 된 사랑. 심장 속에 남는 인내.
세상